빨리 만나보시고 싶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얼른 초대 가서 모셔볼게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나와서 방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만들지 말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초대 가수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영동군과 정말로 깊은 인연이 있는 가수입니다. 가수 박서진 씨를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많이 주십시오. 저는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갈 때마다 사랑 고백을 받아요. 우선 용동 와서도 이렇게 사랑 고백을 받네. 누나 고마워요. 보이진 않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랑해요 누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아 고마워요 누나. 아 고마워요. 네, 네, 네. 아,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큰지 모르겠네. 첫 곡으로
끝으로 송은 선생님의 나팔꾼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준 잘 왔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 번 치겠어요? 좋은 자리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첫 곡으로 아니 뭔 말 하지 까먹었네. 나팔꾼 인생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서준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야 들려드릴게요.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여러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래 끝날 때마다 영동처럼 분위기 좋은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불러도 될까요? 다음 곡은 더 신나는 곡 가져왔습니다. 진아야 다음으로 더더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곡을 신곡으로 내는데요. 노래 제목이 꿀팁이에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꿀팁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 노래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꿀팁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꿀팁을 한번 해줄 수 있고, 꿀팁을 한번 하면 또 꿀팁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꿀팁!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 팬클럽에 계신 특별분들 항상 많이 하셔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용동에 계신 분들은 처음 듣는 노래다 보니까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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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노래 시작하면 더 잘할 거라 생각하고 꿀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제가 꿀팁을 매번 무대 때마다 춤을 추고 있거든요. 노래를 하면서 나도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나도 늙고 있군요. 이러다가 더 잘 추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신나십니까? 더 신나는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들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묶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나시면 기다려서 엉덩이 마시는 싫은 분들은 지금 푹 던지면 박수 쳐주시고, 아스목이 나면 군사를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셔서
그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축제명이 난도 국악축제잖아요. 그래서 초대제 마지막 곡은 장구를 두드리면서 마지막 무대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박서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시고 항상 주시고 렛츠고.
씨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연동군과 교통기관님 박성준 씨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공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 보신 후에 불꽃놀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불꽃놀이 꼭 함께 봐주시고, 우리 노란 티셔츠 입고 계시는 우리 박서진 팬분들, 박서진 씨 팬분들, 끝나는 공연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